부자! 남부자! 도장! 코일 준비! 반갑습니다. 도전골프의 김봉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원정입니다. 아, 예. 네, 새해가 열흘이나 지났는데 새해 계획들 다 지금 잘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작심삼일은 아니겠죠? 네. 아마 새해 계획, 나는 절대로 TV도 안 보고 난 공부만 할 거야. 막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도 하고 TV도 보고 장기도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그 네.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유익하고 즐거운 도전골든벨 그 당당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네. 일산 백신고등학교 100명의 친구들 그리고 전교생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백신고등학교에서 37대 골든벨이 탄생하길 기원하면서 자, 첫 번째 문제 신나는 음악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곡은 체리필터가 부른 오리 날다입니다. 오리는 날개가 있으나 날지 못하는 새로 유명한데요. 자, 그렇다면 오리처럼 이 날개나 꽁지가 퇴화되어서 날지 못하는 새를 세 가지 이상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렇죠? 표정인데요. 자, 오리처럼 날지 못하는 새 세 가지 이상 써주는 게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 뭐뭡니까? 닭, 학, 펭귄이요. 학!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예, 예. 날지 못해요. 아, 하긴. 그럼 학은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나요? 네. 이게 칠면조가 궁금하다 이거죠. 칠면조가 분명히 못 날아요. 친척 집에 칠면조 농장이 주변에 있어서요. 예. 걔 막 바바바바박 뛰어다니던데요. 어떻게 뛰어다닌다고요? 바바바바바바바박. 찬호도 칠면조라고 썼는데 아, 같은 농장에서 구경하고 왔나봐요. 같이 왔었습니다. 아, 진짜예요. 어떻게 뛰어다녀요 그러면? 바바바바바바바바바. 같이 본 거 맞는 거 같은데? 답 들어주세요. 자, 정답 발표합니다. 자, 날지 못하는 새 불러드리겠습니다. 닭, 거위, 타조, 공작, 펭귄, 칠면조, 메추리. 자, 이 중에서 메추리까지 포함이네요. 세 가지 이상 쓰신 네. 친구들은 정답입니다. 소리 친구, 아니 굉장히 슬퍼하는데 아니, 무슨 이유라도 아니, 왜 그래? 왜 얼굴 가리고 왜? 왜? 처음엔 제가 50번까지 다 올려서 골든벨 올려야지 그런 생각으로 나왔는데 1번 탈락했잖아요. 지금. 못 세우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 아 근데 왜 얼굴을 가리고 그러세요? 뭐 일본에서 떨어진 게 그렇게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많이 창피해요. 원래 재혁이 오빠가 자기만 믿으라고 그래서 뻥 썼는데 못 난다고 막 큰 소리를 말하더니 날아요. 세상에 세상에 재혁이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 굉장히 원망스러울 것 같은데. 오빠도 같이 떨어졌어. 나가자. 다음 단어들과 관계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먼저 포클랜드 전쟁, 탱고, 에비타, 축구, 팜파스. 팜파스 하면 이곳에 아주 예, 풍요로운 대초원을 얘기하죠?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축구 잘하는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역시 브라질이죠. 팜파스, 이게 팜파스는 뭐예요? 브라질 도시 이름인데. 브라질 도시 이름. 우리 찬호가 쓴 다음 포클랜드 전쟁 하면 생각나는 나라 어딥니까?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아 그래요. 두 친구가 지금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네. 영국이냐 브라질이냐.
어떤 게 힌트가 됐어요? 축구입니다. 축구?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그걸 생각해냈군요. 예. 어디입니까 그래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포클랜드 전쟁은? 스페인입니다. 어느 나라하고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싸웠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긴장한 모습이 안 보여요. 네, 저는 항상 기본 체조로 몸을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체조? 아, 먼저 목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 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예. 네. 아, 이거, 아, 앞뒤로 도는 거. 야. 자, 그러면 순명이가 골든벨 울리면 우리 벨 세레머니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홍순명 친구가 마침내 50문제를 격파하고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정답을 발표하죠. 네, 80년대 영국과 전쟁을 치른 나라. 이 에비타 하면 이 떠오르는 노래도 있죠. 정답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동요를 잘 들어보시고 효과음으로 처리된 부분에 단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자, 빨리 적어주세요. 문 두드리며 하는 말. 문 두드리며 뭐라고 했을까? 하나, 둘, 뭐라 그랬어요? 셋, 답 들어주세요. 자, 문 두드리며 하는 말 뭐라고 했을까요? 예?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구해주세요. 자,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 노래로 확인합니다. 자, 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입니다. 네, 살려주세요. 북한에서 까까쟁이는 이발사, 그리고 정무원은 공무원, 따기꾼은 소매치기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야경벌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직업일까요? 야경벌이, 이거는 무엇일까요? 자, 뭘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도둑과 반대로 경비원 보이고요. 또 아니다, 앵벌이도 보이고 그리고 경매까지 봤거든요. 자, 정답은 뭘까요? 북한에서 야경벌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 바로 밤손님이죠. 정답은 도둑입니다. 어우,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무슨 뭐 안, 기분 나쁜 일이라도. 예, 제가 일반에서 떨어졌는데 나머지 문제는 제가 다 아는 거였습니다. 아, 근데 눈빛이 말이죠. 어우,
예산 눈빛이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어젯밤에 꿈에서 이소령 형이 저에게 길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쌍절곤. 아니 네. 이소령 형님이 어제 오셨다면서요? 어제 이소령 형이 저에게 슬로우 모션으로 저에게 길을 넣어주셨습니다. 아 어제 꿈이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예. 아이 세상에. 왜? 왜요? 그런 실력으로 우리 가냘픈 백신 고등학교 여자애들 구할 수 있겠어요? 오! 아, 너무 멋있어요. 오! 다음 중에서 마라톤 경기 중 실격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료수를 마실 경우. 2번, 마라톤 도중 다른 사람이 물을 뿌려줄 경우. 3번, 코치와 함께 달릴 경우. 4번, 경기 도중 신발을 벗고 뛰는 경우. 자, 이 중에 마라톤 경기 중에 실격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것. 네. 이거는 해당이 된다. 괜찮다. 해도. 해도 되는 것. 해도 되는 것.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답들이 1번, 2번, 4번.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4번이요. 4번이 뭐예요? 그러니까 신발 벗고 뛰어 다녀도 괜찮다. 네. 확실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해요? 선수 마음대로 편하게 해줘야죠. 아, 그러면은 상의를 벗고 뛰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하의를 벗고 뛰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정답을 뭐라고 썼나요? 2번이요. 딴 사람이 물 뿌려주는 거는 해도 괜찮다. 네. 오늘 골드메리 과연 올릴 수 있을지, 백신고에서 올릴 수 있을지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올립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세요? 뉴스 이제 예고편을 미리 보고 왔거든요. 어떻게 예고편이 나왔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일산 대백신고에서 제37대 골든벨을 울렸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잠시 후 골든벨을 울린 영광의 주인공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외에도 그 소식이 벌써 전해졌어요? 그럼요. 네. 어느 나라요? 민망시원 일산 바이싱 가오종 상젠 골든벨 울렸시마. 다른 유럽 쪽에도 혹시 전해졌어요? 네. 이 힐베드 이거 다 뭐 백신 것도 뭐 골든벨. 좋아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 하나 제가 부탁하죠. 네.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돼요? 돼요? 좋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 멀잖아요. 이제 예. 얼마 TV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는 있으니까. 갈라빌라레가즈 워드가라 백신고 골든벨 올라라라라라라. 이제 좀 믿음이 가네. 좋아요. 우리가 모두 다 알아듣게 그러면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영어. Hello, back single, golden bell, bang. 자, 정답 발표합니다. 네, 마라톤 실격 사유가 아닌 것. 정답은 4번. 경기 도중 신발을 벗고 뛰는 경우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산 백신고 학생들에게 닥친 및 문제 15번까지 9명 생존. 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을 이어 페트병 다시 세우기에 도전한다. 이름하여 무게중심을 잡아라. 10명의 선생님이 도전. 모두 실패할 경우 20명의 학생 기본 부활. 도전에 성공한 선생님 한 명당 5명씩 부활. 모두 성공한 경우 컴퓨터와 함께 전원 부활. 소감 한마디. How do you feeling? How do you feel? I am very nervous and scared. 농담. I am ready. Are you ready? Okay. 자, 준비하시고. Ready? One, two, three, go! 아, 이거 준비해보자.
하나, 둘, 셋, 쳐주세요. 사투리야! 하나, 둘, 셋, 쳐주세요. 사투리야! 아,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어요. 과목이 환경. 이 페트병을 말이죠.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거 너무 훌륭하게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환경 호르몬 굉장히 걱정되시죠? 절대로 이거 뜨겁게 데워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뜨겁게. 네. 연습 얼마나 하셨나요?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네, 제가 그동안, 예. 그동안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었는데요. 예. 병원에서 내내 이거만 했습니다. 아, 병원에서 다 큰 솜씨? 하나, 둘, 셋, 쳐주세요. 학생들은 누구든지 울릴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 울릴 수 있어. 우리는 실력이면 문제 없어. 골든 투 더 백신 고등학교 내 문제가 남은 채 흔들릴 수는 없는데 문제가 남느냐 혹은 빛 더 넘버 50 question 내가 직접 풀어보고 싶지만 고장이 번까지밖에 볼 수 없는 내가 참고 우리 뒤에 있는 백신 고외 지식 참고 접어두겠어 요 골든벨 못 울리면 막아주겠어 자 지금 여러분 네 데니얼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뭐 춤이나 노래를 가끔 불러주시나요? 없죠?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문제에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문제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가게가 실제로 문을 연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Let's go. Don't you usually open the store at 7? It was closed when I got here at 7 this morning. Oh, I overslept until 7:30. I went to bed so late last night. Gee, I spent an hour at the cafe across the street waiting for your shop to open. I'm so sorry. 자,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음악 감상 시간이에요? 왜 그래요? 다들 왜 그래요? 예. 가게가 연 시간 자, 7시. 다 썼어요. 예.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아, 지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디서 좀 무슨 얘기가 들리던가요? 그냥 늘상 듣는 얘기라 예. 특별히 헷갈리진 않았지만 네네.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취해버렸어요 아, 선생님 목소리가 선생님하고 뭐 대화 한 그래요, 말씀 대화 한번 바이 3학년이니까 이 정도 회화쯤이야 그럼요, 문제없죠 예. 어디서 단어가 좀 아는 단어가 들리던가요? 네? 아 모든 단어를 아는 단어라 예. 다 나열할 순 없지만 예, 예. 네, 세븐 어클락하고 예.
730. 네, 요거 하고. 왜 730는 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문제 푸는 학생들을요 속이려고 든 그거죠. 뭐라 함정 파는 거죠. 아, 봐라. 너네는 여기 걸린다. 역시 수능을 본 학생답습니다. 아, 이 핵심을 딱 잡아야 돼요. 네. 이런 게 함정이다. 뭐 그런 선배로서 경험자로서 한번 얘기해 준다면. 그러니까 숫자가 왠지 좀 이렇게 여러 개 나열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거. 첫 번째 나온 숫자를 믿어야 돼요. 아, 그걸 믿어야 돼. 네. 두 번째 건 함정. 두 번째 함정? 자, 정답 발표합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죠. So Daniel, what time did the shop open? 8 o'clock. 네, 8시가 정답입니다. 이거 총 이제까지 네 문제 풀고 말이죠. 진짜 아쉬워요, 진짜. 아니 준비 많이 했던 모양인데.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니 그래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오늘 오빠 옷을 보니까요, 네. 갑자기 팔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옷을요? 네. 네? 옷을 판다고요? 옷을 네. 팔아요. 한번 그럼 좀 팔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백신홈 쇼핑에서 제가 들고 나온 제품은요, 바로 너무나 멋있는 홍성 아나운서가 이분이 오십니다. 일단 이 옷을 잘 보시면요, 이 안감이요 너무 톡톡하게 잘 나왔어요. 어디 가시던지 이런 안감 보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사실 이 바지가요 이렇게 키가 작으신 분들도 훨씬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제품이요 단 10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빨리 전화 주시고요, ARS 이용하시면 1,000원 할인되는 거 아시죠? 빨리 전화 주세요. 홈쇼핑 판매를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 그러면 과제를 줄게요. 우리 골든벨 한번 팔아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희 백신 홈쇼핑에 오신 여러분들께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제품은요, 바로 골든벨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하나씩은 꼭 갖고 싶으시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이 골든벨 보시면요, 순금입니다. 사실 이게요, 여러분들 뭐 플라스틱이다, 스티로폼이다 이런 말이 많으신데, 24K 순금으로 저희가 특별히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가방에 달고 다니시면 저 사람 똑똑하구나, 저 사람 뭘 좀 아는구나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딱 한정 수량 100개 남아있고요, 89,000원 파격적인 가격에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벼운 음악을 한 곡 들으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네, 설날 하면 여러분은 세뱃돈부터 떠오르시죠? 하지만 이 세배를 올리기 전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부터 지내는 것이 순서인데요. 우리 재래 문화에서는 홍동백서 등 음식을 놓는 방향을 맞추어서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선류와 육류의 방향을 가리키는 어동육서를 한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미있게 문제 풀자고 그러더니. 네. 자, 그렇군요. 뭐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어동육서. 어동육서. 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 어동육서 무슨 뜻인지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어동육서 무슨 뜻입니까 이게 뜻이? 한자 문제 나오자마자 애들아 미안해부터 쓴 친구가 있는데 빨리 써보세요. 어렵지 해보세요. 않아요. 예?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동자는? 동력동이요. 자, 서자는 물론? 선역, 아니 서쪽 서자인가? 아, 그러면은 육자는 무슨 육자예요? 여선 육자 아니에요? 여선 육자. 아, 육자가 저게 아니죠? 저기 지금 친구가 쓴 게, 그죠? 아니에요. 그죠? 육자 바로 여선 육자 아주 제대로 써졌거든요. 고기가 동쪽에 있고, 예. 여섯 개 음식이 서쪽에 있는. 아, 여섯 가지 음식이 뭐예요? 국수, 밥. 차례에 국수를 올려놔요. 라면도 있나요 혹시? 네. 아, 하여튼 국수가 들었구나. 우리 친구들, 예,
이렇게 마금을 안 한 친구들이 꽤 보이네요, 서자에. 자, 정답 발표합니다. 네, 우리 차례 지낼 때 어른들 좀 도와드릴 때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동, 육서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생선어, 동력동, 고기, 육, 선역, 서. 15세기 중엽 중국에서 유럽을 통해 전파된 이것은 유럽 사회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의 사용은 종래의 기사 중심의 전술에 큰 변화를 일으켜서 기사 계급의 몰락을 촉진했는데요. 종이, 인쇄술, 나침반과 더불어 중국의 4대 발명품으로 알려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종이, 인쇄술, 나침반, 그리고 뭡니까? 자, 정답 발표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무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정답은 화약입니다. 발육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의 대사에 관여해서 골격 성장은 물론 이 내장의 성장 속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성장 호르몬이 위치한 곳은 어디일까요? 성장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가 되는 겁니까? 자,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뇌분비, 아, 뇌... 하부라고 했는데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뇌하 수체입니다. 이것은 법이 추구하는 근본 이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했고 로마의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 의지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시간은 3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답을 보니까 형평, 정의, 행복 그렇게 써줬습니다. 정답 발표합니다. 법이 추구하는 근본 이념. 정답은 정의입니다. 두 학생의 탈락으로 이제 최후의 3위만이 남게 되었다. 지금 저희 엄마가 굉장히 많이 아프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골든벨 꼭 올려서 엄마 병 다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골든벨 화이팅! 몸이 아픈 엄마에게 꼭 골든벨을 바치겠다. 3학년 윤두리.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백신인의 명예를 걸고 황금종 꼭 울리겠습니다. 울린다! 골든벨! 37대 골든벨은 내가 반드시 울리겠다. 3학년 연지여! 초반에요. 떨어져서 상당히 긴장했었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기쁘고요. 이왕 여기까지 온 이상 50번까지 풀고 싶습니다. 골든벨 화이팅! 여기까지 온 이상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3학년 강범틀! 일산 백신고 막강한 최후의 3위! 37대 골든벨을 향한 이들의 대작전이 시작된다.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만 바람, 돌, 여자 하면 제주도가 바로 떠올리죠. 제주도는 강수량이 많은 곳이지만 화산 분출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빗물 등의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하천의 발달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추락들은 지하수가 지표로 솟아나오는 해안가에 이곳을 따라 발달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세 글자로 정확히 네. 적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답 틀어주세요. 자, 셋이 남아서 첫 번째 푸는 문제, 세 친구 모두 용천대라고 썼습니다. 정답 발표합니다. 이제 지하수가 지표로 솟아나오는 해안가의 이곳, 정답은 용천대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다 보면 이 부스러진 돌덩이가 산사면에 많이 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덩이는 지하에서 생성된 암석이 지표에 노출되면서 주변 압력에 의해 파괴되어 형성된 것으로 기계적 풍화를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되는데요. 이 돌덩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테일러스 그렇게 썼는데 둘이 친구는 뭐라고 쓴 건가요? 네이터스. 네이터스 이건 예. 아까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편찮으세요? 관절염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는. 네, 관절 부위에는 다. 아 이런. 저 오늘 골든벨 울려서 아까 엄마한테 큰 힘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울지 말고 엄마한테 한 말씀 드리자고. 엄마 미안. 엄마 너무 미안하고 내가 맨날 엄마한테 삐지고 말 안 듣고 그래도 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무너무 미안해. 그래 엄마가 그 마음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둘이 친구 잘했습니다. 정답 발표합니다. 네, 기계적 풍화에 의해서 생기는 이 돌덩이 정답은 테일러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추사 김정희의 인천 안목입니다. 이 그림은 선비나 사대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것의 일종으로 시, 서, 화, 즉 장문, 서의 그림 이 세 가지 요소가 두루 갖춰져 있는데요. 사대부들이 여가를 흥취 있게 보내기 위해 그렸던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시간 3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범트리는 문인화라고 썼고 주여비는 수묵화라고 썼는데요. 자, 문인화와 수묵화 중에 자 정답이 있어야 될 텐데 좋습니다. 자, 정답 발표합니다. 자, 선비나 사대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 그림 정답 있습니다. 정답은? 문인화입니다. 3학년 여주야 복싱이 탈락. 이제 3학년 강범태 학생만 남게 되었다. 백신고 응원 시작. 백신고의 똘똘이 강범태를 소개합니다. 최후의 도전자 강범태 학생은 48번 문제까지 단 한 번 도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름에 걸맞게 골드메달 꼭 올려줘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자신 있어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아주 패기찬 모습 좋은데 자, 이 친구만 있으면 더 걱정 없겠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굽니까?
3학년 5반 최이선 학생입니다. 이선이 100명 안에 있죠? 예, 어디 있어요?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해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권과 대응해서 국회의원에게 어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무와 관련해서 사례나 향응을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는 이 의무는 무엇일까요? 직무와 관련해서 사례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의무. 자, 써주셨나요? 자,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써준 답. 청렴 의무라고 썼는데요. 정답 맞아야 됩니다. 맞겠죠? 네, 우리 국회의원이 꼭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정답은 청렴 의무입니다. 이것은 게, 크릴새우 등 갑각류의 껍데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이것을 인체에 흡수가 쉽도록 가공한 물질이 바로 키토산이죠. 그리스어로 속옷, 덮개를 뜻하는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3초 시간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범틀리 친구가 고민했던 답, 키튼이라고 써졌는데요. 정답 발표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았는데요. 눈 감고 정답 들으세요. 정답은 키틴입니다. 다음 들려드릴 글은 1910년 5월 대한매일신보에 기재된 거국가 중 일부입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너를 생각할 터이니 너도 나를 생각하라. 나의 사랑 한반도야. 이 글의 지은이는 일제의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미국으로의 망명을 결심하고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시간 5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찬스 쓰신 거예요? 좋습니다. 찬스 썼는데요. 자, 범트리가 생각한다. 자기가 생각한 답을 써주세요, 먼저. 자, 썼습니까? 썼습니까? 좋습니다. 이선희 친구도 아주 빠른 속도로 답을 쓰고 답을 덮어주세요. 자, 범트리도 답을 덮어주세요. 예. 두 친구. 예, 답을 써줬는데요. 과연 정답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동시에 한번 답을 들어볼게요. 자, 과연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라도 답이 있어야 될 텐데. 자, 범트리와 이선희가 쓴 답 함께 들어주세요. 자, 이선희는 서재필 박사라고 썼고 범트리는 안창호 선생이라고 썼습니다. 서재필이냐 안창호냐, 다시 한번 범트리가 골든벨에 도전할 수 있는지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안창호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세상에. 아니, 이선희 일로 와보세요. 둘 다 이렇게 틀린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틀리고 저 문제 푸는 친구가 남은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저는 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우리 예. 저는 범트리 친구를 믿고 있습니다. 범트라 꼭 골든벨 울려줘. 화이팅! 실은 이선희한테 좀 화를 낼 만한 그런 순간이에요. 아, 전혀 아니죠. 아, 왜요? 본인
만약에 안 썼으면 이선희 때문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일단 절 위해서 나와준 거잖아요. 오늘은 표정관리, 팬관리 확실히 합니다. 하여튼 나와줘서 고맙다고 한번 해야죠.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되자. 좋아요. 자, 이제 도와줄 친구도 없는데 선생님들께서 또 친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마디 드리세요. 백신고 골든벨 오늘 꼭 울립니다. 화이팅! 별들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다 보면 별들이 이곳저곳에 집단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플레이아데스 성단처럼 온도가 높은 수천 개의 별들이 허술하게 모여 있는 것을 이 성단이라고 하는데요. 비교적 젊은 별들이 모여 만들어진 이 성단은 무엇일까요? 자, 답 들어주세요. 자신 있게 답을 써줬는데요. 산계성단 그렇게 써줬습니다. 정답 맞는지 확인하죠. 별들이 허술하게 모여있는 이 성단, 정답은 산계성단입니다.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는 지구 환경 보존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회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 환경 보호의 기본 원칙은 지속 가능한 개발로 한다는 리우 선언과 함께 구체적 실천 지침을 담은 이것을 채택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답을 써줬는데요. 답 들어주세요. 자, 답을 써줬는데 답은 아젠다 21 그렇게 써줬어요. 자, 과연 고민한 만큼 정답이 맞았어야 될 텐데. 자,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아젠다 21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대표적인 무속 신화의 줄거리입니다. 부부가 딸만 7을 낳아서 마지막 딸을 버린다. 부모가 병이 들어 약물이 필요하게 되지만 딸들은 약물을 기르러 가는 것을 거절한다. 버린 딸이 온갖 시련을 겪고 약물을 얻어와서 부모를 살린다. 그 공으로 무조가 된다. 이 무속 신화는 무엇일까요? 답 썼습니다. 답 들어주세요. 힘차게 답을 써줬는데요. 답을 뭐라고 썼나요? 마리대기. 아니, 어디서 힌트를 얻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아, 이거 배운 거예요, 제가. 어디서 배웠어요? 저희 학교 문학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이거 책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학식이 부족하시군요. 책에 나. 저라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 물론이죠.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알았어요. 정답이다. 확신을 하고 있는데. 자, 답 들어주세요. 자, 정답 발표합니다. 네, 불사약을 구해낸다는 효녀담인 이 무속신화. 정답은 바리대기입니다. 바리대기 잘해줬습니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고향인 티그리트와 바그다드 서부의 알 라마디 그리고 바그다드를 잇는 이 지대는 이라크 내 특정 종파가 집중된 곳으로 종전 후 미군에 대한 저항이 가장 격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대는 어디일까요? 시간 5초 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답을 써주셔야 할 시간이네요. 자, 답 적어주세요. 자, 답 들어주세요. 자, 우리 범트리가 쓴 답은 어떤 삼각지대, 근데 무슨 삼각지대인가가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안해 그렇게 썼는데, 범트라 얼굴 들고요. 괜찮아요. 자, 좋습니다. 정답 발표하죠. 네, 이슬람의 두 종파 시아파랑 이거파죠. 정답은 순이 삼각지대입니다. 아, 순이 삼각지대인데 아쉽군요. 골든벨을 울린 학생에게는 대학 입학 등록 장학금과 해외 배낭 연습이란, 학교에는 프로젝션 TV를, 그리고 40번 문제를 통과한 학생에게는 해외 배낭 연습비를 삼성캐피탈에서 드립니다. 출연한 학생에게는 주식회사 하림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한성대학교에서 MP3를, 대한교과서 파사주에서 MP3를, 한림대학교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정규생 여러분과 함께 본 도전 골든벨. 네. 아, 골든벨이 좀 나왔으면 시원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 예, 좀 후회가 남네요, 그래도. 아, 하지만 너무 잘했죠? 잘해줬습니다. 꽃다발 드릴게요. 잘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리고 이선이도. 예, 이선이 너무 잘해줬죠? 아, 네. 야, 좀 아슬아슬했어요. 어때요? 우리 범트리한테 뭐 아쉬운 점, 뭐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아쉬운 점 없습니다. 네. 너무 끝까지 열심히 해줘서 네. 정말 기뻐요. 그래요. 오늘 골든벨을 계기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 한마디 해줘야죠. 이번 도전을 통해서 전 큰 자신감과 자부심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전교생이 하나가 돼서 최선을 다한 오늘 일산 백신고등학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